오늘 엄쌤이랑 해볼 수업은 뭐냐면 오늘 가르쳐드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의 네. 표현은 네. 우선 it's로 시작하고 it's. 그다음에 no wonder 네. 입니다. 우선은 wonder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wonder 뜻이? 궁금한? 궁금한? 그래서 궁금해요 할 때 I'm wondering 하면서 I was wonder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궁금해하다도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원더우먼 할 때도 원더. 예, 네, 왜 원더우먼이에요? 뭔가 되게 가장 힘이 센 것 같은 여자? 뭐 아, 그래서 능력이, 힘 센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능력이 되게 출중한? 그럼 원더걸스는? 원더걸스는? 능력이 출중한 여자들? 아, 자, 우선은 이게 원더가 뭔가 이제 놀라움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런데 서프라이즈 놀라는 게 놀라는 네. 그런 단어잖아요. 서프라이즈랑 원더가 둘 다 놀라움으로 하면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서프라이즈는 그냥 놀라는 것만 있어. 어머나! 이것만 있는데 원더는 놀라움 플러스 어떤 사람의 능력 진짜 능력치나 아니면 외모든 뭐든 뭔가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운 거야. 경이롭고 놀랍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서프라이즈는 그냥 깜짝 놀라다만 있다면 이건 약간 긍정적인 뭔가 경이롭고 놀랍고 그 능력이나 미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이제 원더가 그런 뜻인데 오늘은 그 원더를 이용한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왜 선택했냐면 항상 이유는 똑같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상해서 아, 그대로 직역해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상한 상황이 생길까봐.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써. 많이 써. 회화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요. 네. 자, 우선은 이게 그래서 놀라움이랑 생각이 있다고 그랬고, 근데 그게 놀라움에 노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럼 놀랍지 않아요. 않다라는 뜻이에요. 네. It's no wonder 하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냐면, 이 뒤에다가 네. 내가 넣고 싶은 주어 동사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아, 여기다가? 네, 네. 뒤에다. 붙이기만 하면 우선 오늘의 패턴은 다 끝나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He's hungry는 이제 배가 고프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it's no wonder 앞에 붙였어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가 배가 고프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요?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게? 배고픈 게 당연하다고? 배고픈 게 당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나는 이미 얘가 배고프다라는 상황에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 그치, 짐작하고 있었지. 그런데 얘가 배고파라는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밥 안 먹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너 배고프다는 게 이상하지 않지 뭐. 이런 느낌. 배고프다라는 게 놀랄 일이 아니다. 뭐라고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해. 배고플만도 하지. 배고플만도 하지. 배고플만도 하지. 배고플만도 해. 하면 되겠죠. 그거 할 때 나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떤 때는 이게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no wonder. 네, no wonder. 이렇게 사실 띄고 더 많이 써요. 오히려? 네. It's, 원래는 이건데 It's no wonder. 이걸 빼고 no wonder로 시작해서 더 많이 써요. 네. 그럼 뜻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네. No wonder you're hungry. No wonder he's hungry 하면 걔가 배고플 만도 하지. 왜? He didn't have breakfast. 걔가 아침 안 먹었잖니. 이런 느낌의 조합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세요. 너 피곤할 만도 하지. 피곤할 만도 하다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피곤한 거 원래 뭐예요? Tired. Tired죠. 네. 좀 더 가. 피곤함이. 그러면? 막 지쳐서 떨어지는 뭐 이런 거? 그거야. 건가? Exhaust. 맞아. Exhaust가 지치게 하다고. Exhausted. Exhausted. 그러면은 너 피곤할 만도 하다야. No wonder you're exhausted. 맞았어. No wonder you're exhausted. No wonder you're exhausted. 너 진짜 피곤할 만도 하지. 왜? 너 하루 종일 일했잖아. 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하루 종일이라는 건 오늘 아침부터 All day. 계속. 네. 그 ing 써야 되는 거죠. ing도 써야 되고 현재 완료 써야 되죠. 그쵸. You have. You have been doing by working all day. 맞았어. You have been working all day. 줄이면? Dreamen? You've been. You've been. 왜냐면 you've been. You've의 부.
빈의 빈 다 비읍 발음이죠? You've been. You've been. You've been. You've been. You've been working all day. 그래서 no wonder you no wonder you exhausted. You've been working all day. 하면은 또 피곤한 것도 정말 놀라울 일이 아니지. 즉 피곤할 만도 하지. 하루 종일 일했잖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늦어질 만도 하지. 이번에는 과거야. 어떻게 쓰냐면 no wonder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뒤에 가고 쓰면 돼요. No wonder he was late. Yeah, no wonder he was late. 걔가 늦었다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즉 걔 늦었을 만도 해. 왜? 걔가 어젯밤에 밤을 꼴딱 샜거든. 우선 잠을 안 자고 계속 일어나 있는 거죠. 네. 밤새다 stay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Stay. Stayed on. 업 일어난 상태로 그치 stay up stayed up 일어난 상태로 계속 있는 거니까 밤을 새다야 네. 그래서 걔 밤을 꼴딱 샜잖아 그러니까 no wonder he was late 걔가 늦었다는 것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늦을 것 같았어 어제 밤을 꼴딱 샜으니까 이런 느낌이 된 거죠 밤꼬박 새서 걔 늦는 건 당연하지 그치 그죠 그런 느낌 늦을 수밖에 없을 거야 잘한다 그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 바꿔요 순서를 이 문장을 먼저 이걸 먼저 해요. 그래서 걔 어제 밤 꼴딱 샜다 이걸 먼저 시작해서 she stayed up stayed up yesterday all night yesterday. 그래서 no wonder 이런 무슨 뜻이에요? 아 걔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걔가 어제 잠 밤 꼬박 샜거든.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조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샜 거든. 그래서 걔가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너 술병 날 것 같더라. 너 술병 나는 게 당연해. 이건데 술병 술 많이 먹고 나는 hangover. Hangover. Hangover를 가졌다고 하면 돼요. 오. 예. 그런데 병을 가졌다고 할 때 보통 have got을 많이 써요. Have got. 예, 예. 현재 완료처럼. So I've got a cold, I've got a flu, I've got a hangover 이런 식으로 have PP를 되게 많이 써요. 아 이것도 병이에요. 아 병. 그런 느낌. 얘기하는 나는 bottle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아니요 병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많이 써서 I've got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너 내가 술병이 날 것 같더라니. 어제 엄청 마셨잖아. 까지 쭉 연결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No wonder you've got hangover. You drank? Drank. Drank. A lot. Yesterday. Ah, yesterday. You drank a lot yesterday. No wonder you've got a hangover. You drank a lot yesterday. 했어요. 이제 술 많이 마신다 그래서 꼭 이제 drink 뒤에 알코올을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돼요. 네, 네, 네. 왜냐면 drink 자체가 그러니까 술 마시다라는 걸로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No wonder you've got a hangover. You drank a lot yesterday.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나는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냐면 에이미가 톰 여동생이더라. 난 그걸 알게 됐어. No 말고? No 말고 No는 알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제가 3종 세트 가르쳐드렸죠. 숙제도 했다 그랬는데. 아, 그 find요? 네. I found out. Amy is brother. 에이미 여자잖아. 브라더가 어떻게 되니? 아, sister. I found that Amy is Tom's sister. 라는 걸 난 알게 됐어. 그러면서 뭐가 당연하냐면, 당연하냐면 그녀가 나한테 생각나게 하는 거야. 뭘? 톰을. 생각나게 할 만도 하지. 톰을 생각나게 할 만도 하지? 왜냐면 둘이 닮았잖아. 닮아서? 그럼 no wonder she couldn't? She can. She can. 나한테 기억나게 하는 거야. Remember? Remind. 아, remind. Remember는 자기가 기억하는 거고요. 거고. 기억내는 거야. 그치. 생각나게 만드는 거는 remind야. 그럼 no wonder she can remind. 누구한테 생각나게 해요? Me. 그럼 먼저 쓰는 거.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을. She can remind me of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지. Of Tom. I found out Amy is Tom's sister. No wonder she can remind me of Tom. No wonder she can remind me of Tom.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no wonder를 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네. 그렇죠. So no wonder Amy can be mini of Tom. 걔가 Tom 생각한다는 건 또 당연하지. 왜? 그 전에 이유가 나왔잖아요. 시스터라고. 시스터니까. 네. 그렇게 할 때 가끔 있잖아요. 이 no wonder가 당연하지 하면 웬만큼은 다 되는데 뭐 하는 것도 당연해. 또 되지만 이게 또 하긴 하긴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기억나게 했구나. 이렇게도 노원더가 쓸 수 있어요. 그러겠네. 야, 하긴 걔가 어쩐지 닮았더라. 하긴 걔가 어쩐지 그래서 닮았더라. 그래서 생각났구나. 이것도 또 하긴을 또 찾으면 안 나와. 하긴. 그러니까 하긴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그럴지도 몰라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게 맞았잖아. 하긴. 그렇지.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게 노언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그러니까 그랬지 이런 느낌의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노언더를 떠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야. 하긴. 그래. 이것도 하긴도 많이 쓰는데. 그쵸? 진짜. 네. 자, 근데 노언더는 이렇게 꼭 문장의 뒤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노 원더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 얘만 딸랑? 네. 어떤 애가 되게 운동신경도 없고 기계치야. 계속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 그 소식을 전해들었어. 야, 걔 말이야. 수잔 있잖아. 수잔 패스 드라이빙 테스트 again. No wonder. 놀랄 일도 아니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도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약간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느낌의 네. No wonder. 예, 예, 예.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니지. 속됐어. But now, I think she may want to start things up again. Yeah, I don't think that's what it is. I'm telling you, that's what it is. Oh, no wonder she was looking at me all funny during the wedding. She didn't say anything to you? Oh, no wonder she was looking at me all funny during the wedding. Oh, no wonder she was looking at me all funny during the wedding. Oh, no wonder she was looking at me all funny during the wedding. Your show ended on a cliffhanger. Could you please tell me how you plan to resolve it? I see. Yeah, well, that all stinks. No wonder you got canceled. Bye. No wonder you got canceled. Bye. No wonder you got canceled. Bye. No wonder you couldn't open the door. It was locked. No wonder you couldn't open the door. It was locked. No wonder you couldn't open the door. It was locked. No wonder you are hungry. You didn't have breakfast. No wonder you are hungry. You didn't have breakfast. No wonder you can't remember anything. You were too young. No wonder you can't remember anything. You were too young. No wonder you can't remember anything. You were too young. No wonder you can't remember anything. You were too young.